오늘은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누린 광복절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민족 독립에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한데요.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일 기독의원연맹 지도목사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 그리고 대표회장인 김영진 장로와 함께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광복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우리 민족에게 이 광복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손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각별하시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바치는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정신과 어떤 그 사상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근 이 한일 양국의 관계가 연일 좀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양국의 대립 원인 또 주목할 점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65년도에 이미 끝난 문제로 보고 또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자기들은 다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고 또 사법부에 이렇게 법적으로 쟁의를 하게 되면 또 사법부는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도 입장이 사실은 곤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꾸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이 벌써 이래 됐네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 그다음에 어떤 눈부신 성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잡고 싶었던 것이겠죠. 예, 이번에는 김영진 장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서 이제 국가 안보까지 이 양국의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양국의 이 극심한 대립,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아베 정권은 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침략하지 않는다, 핵을 갖지 않는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시 이제 원상으로 되돌리고 그리고 침략의 야욕을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군사보호협약 문제가 경제보복과 함께 같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 동아시아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대국 4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오각성하고 눈을 부릅뜨고 일본의 저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외국에 시동하고 있는 문제에 좀 강력하게 또 아주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정치권의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국의 어떤 정치인들과 또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일 의원연맹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당면한 현안은 전혀 타치하지 않고, 골프도 하고,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회식하고, 그렇게 끝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의 선한 양심을 가진 세력들과 우리 한국의 시민단체와 우리 교계와 뜻깊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한일 양국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하는 시도를 해왔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일 기독의원연맹도 바로 한일 의원연맹의 모습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의원들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이 운동과 이 노력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쉼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일 기독의원연맹의 어떤 활동이나 어떤 창립 취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과 일본 간의 깊이 패인 골, 막힌 담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풀 수 없다는데
깊은 고민을 안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8명의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1988년 3월 4일 일본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한일 기독의원 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 사역으로 PPP, 십자가 대행진. 그래서 부산에서 판문점 평양까지 이어지는 그때 소떼 500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떼 500마리 올라갔는데 우리 십자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신념으로 했는데 나중에 군부가 소떼 500마리는 오케이, 십자가는 노. 그래서 결국은 45일 동안 우리가 걸어서 판문점까지 갔던 그 행진이 1차 좌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것입니다. 지도 목사로 우리 소강선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또 일본에는 도일 유이치 목사님이라고 오성 국회의원이었죠.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의 아들이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저는 또 조선 총독부에 끌려간 아들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참 원수지간 이지만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같이 손잡고 이런 사역을 시작해서 그동안 한복을 입고 세대된 교회나 국회의사당에서 3.1절, 8.15 광복절 예배할 때는 같이 와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작년에 도이루이치 그 국회의원이 하늘나라에 지금 가서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노력을 쉼없이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선한 양심 세력과 연대해서 같이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소 목사님 한일 기독교연맹 지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고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한일 기독의원연맹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중요성이라기보다 사실 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는 항상 서로 대치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갈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조건이 없는 사랑 또 희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교류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양해를 또 비력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 도이리지 의원이 살아계실 때는 상당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그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 또 사명을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 세이덴 교회를 방문한 일본 성도들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뭐 이제 계속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축적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쌓여지게 되면 뭐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별것도 아닌 바람이 몇 개가 뭉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난의 바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적인 희망을 갖고 그런 일을 계속 축적이 가는 것이죠. 예, 요즘 이 주변 정세를 보면 뭐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또 사실 뭐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북한도 사실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요즘 정세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의 자세나 어떤 각오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 저는 그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거나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그렇게 평가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미야마토 무사시라는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60전 싸워서 60승을 했던 이건 사무라이 세계의 대부죠. 그가 이제 오륜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상대와 싸울 때 냉정함을 잃지 마라. 침착함 그리고 평정심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의 약점이 보이고 그럴수록 내가 평정심을 가지면 상대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물론 동요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평정심을 찾고 온 국민이 서로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베 정권이 흐트러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약점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냉엄함을 좀 가지면서 함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어려운 시기에 광복절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광복절날 기도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일본 NHK 방송이 겨울연가라는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저녁에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하기 전에 일본 국민에게 한국은 우리에게 우방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4%가 우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겨울연가가 앵콜 방송까지 해서 두 번 저녁에 방영된 뒤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무려 43%가 한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겨울연가라는 그런 문화예술의 힘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관계를 또 회복하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 또 선한 양심 세력들의 연대가 더 절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기독교 신앙의 교류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끊임없는 서로 연대 이런 것들이 마음이 감동되면 풀기 어려운 현안의 숙제도 풀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저 아베는 무조건 한국을 강점하고 경제적으로 침탈하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선한 양심 세력들과 연대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일제의 만행과 또 이 폐륜적인 행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한국교회가 더 나서서 잊지 말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일본과 손도 잡고 또 화해를 해야 할 이런 그 이중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가 차제에 좀 뭐 기도일을 한다든지 시편 33편 12절을 보면은 민족들의 사상과 정부의 권력을 하나님은 다 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정책을 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서 한일 간의 화해와 또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국은 한국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럴 때에 힘을 얻어서 아마 좀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이 화해와 어떤 회개, 용서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분 앞으로의 활동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